남자들이 커트를 받을 때 좋아하는 머리 길이가 따로 있어요. 어떻게 자르면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영상을 찍어봤어요. 자, 요즘에 남자분들 앞머리 자를 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눈썹과 눈, 중간이 눈두덩이에 많이 자르거든요. 여긴 안 잘라고, 여긴 잘랐거든요. 이 정도 길이가 현재 드라이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길이감. 딥하게 포인팅이 들어가요. 이 정도로 깊게 들어가요. 한번 정도. 머리 길이는 눈썹이 지금 넘어서 눈에 찔리기 직전인데 눈썹이 사이사이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요즘에 좀 많이 잘라요. 이 친구들 있죠? 이 부분에 이어서 뒤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가 가이드가 됩니다. 투블럭을 하지 않는 길이감으로 귀 꼭대기에서 2cm, 2.5cm 올라온 위치를 층을 내주고 무거운 부분만 제거해서 귀만 파주면은 끝이에요. 이어만 줍니다. 앞머리 잘리면 안 되니까 뒤로 끝까지 당긴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만 잘라주고 무겁지 말라고 튕김 처리, 수치는 거. 빗이 일자가 아니라 약간 누워서 앞쪽으로일수록 길어진 느낌으로 여기만 층을 내서 이 부분이 튀어나오는 것을 질감 처리를 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다운펌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요. 얘네들을 자르게 되면은 관자놀이가 노출되거든요. 이거 남자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기 이 부분을 자르진 않아요. 디자이너분하고 상담을 꼭 해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헤어스타일은 층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머리는 자르지 않는 것을 남자분들이 많이 선호했어요. 튀어나온 것만 확인을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씩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텍스처나 약간 숱을 쳐가지고 정돈하는 느낌으로만 다듬어주는 게 남자분들의 이 안정감을 찾아주는 방법이 아닐까 해요.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고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많이 모르실 텐데 자른 옆머리 이 부분 있죠? 여기 길이에 맞게 뒤에 상고로 올려 쳐달라고 하시면 돼요. 9mm에서 12mm 정도로 아래를 시작을 해서 올려 쳐달라고 말씀하시면은 두피가 보이지 않는 상고가 나옵니다. 반대로 깔끔한 느낌이 좋으시거나 두피가 조금 보여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즉 유지력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6mm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것보다 조금 더한 단계 낮은 4.5mm, 3mm도 괜찮아요. 가위로 상고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디자이너분께는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손목에도 부담이 되고 무엇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인 미용실이나 좀 고가의 미용실 가셔서 가위 상고를 부탁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께 다음에 제 컨텐츠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진하고 모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풀어주는 게 디자인의 핵심이에요. 원래는 틴링가이나 이제 뭐 클리퍼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이 짧은 친구들과 이긴 친구들을 합쳐서 이제 이어주면은 뒤통수가 모양이 완성이 돼요. 지금 정리한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다운펌으로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브랜너를 지금 누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누르면은 얼굴이 길어 보이는 두상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남자분들이 정면에서 봤을 때뜰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눌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고 눌러드려요. 옆머리와 뒷머리가 이어지는 이 구간, 여기가 애매하게 어색하게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약을 잘 바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안쪽에 뒤로 연결되는 그 위쪽 부분에 약을 발라서 이어주는 느낌으로 텐션만 빼는 다운펌을 해드리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뜨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갑으로 나눠서 약을 바르게 되면은 굉장히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세로로 떠가지고 나눠서 쿠션감만 빼줍니다. 여기는 공간이 있고 여기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을 잡아주는 거죠. 위쪽은 M자 구간이기 때문에 누르지 않습니다. 누르지 않으면 약간 뜰 거 아니에요. 그 약간의 텐션의 힘으로만 띄워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여기에 볼륨감을 주는 거죠. 자, 커트가 끝난 직후고요. 드라이 세팅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앞머리는 눈두덩이에, 그리고 옆부분은 2cm 층과 원블러, 위에는 플랫하게, 아래쪽은 4.5mm로 시작해서 높이를 맞춰주고 그대로 이어준 형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길이감과 텍스처 이런 질감들은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알려드리고 보여드린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금강연화였습니다. 헤어의 가치를 높이다. 안녕, 금방.